오늘도 야근을 끝내고 아침에 집에 퇴근했다. 아침 이제 자야지. 피곤해. 아니야 그래도 씻고 자자. 난 지성인이니까. 뭔 상관이야. 아 물이 안 나온다. 수도세를 못 낸 지 언 두 달. 잠들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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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남의 집에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. 선생님! 문이 열려있던데? 아니 우리 나가요! 아파트에 두 분이나 이사와서 소개시켜드리려고 찾아왔어요. 202호의 수윤씨, 그 바로 잠들씨 옆집이죠. 그리고 아래층에 101호의 라더씨. 제가 101호예요. 누가 101호라고 읽어요 숫자를. 101호의 라더씨. 제가 102호사니까 라더씨 옆집이네요. 이웃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요. 뭐 물어보거나 부탁하면 잘 들어주고, 이웃끼리 정도 있고, 그런 거지. 예? 아저씨, 지금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. 안 돼! 뭐 유리창 깨지 마! 그럼 이만! 진짜. 아니, 저 자식은 진짜 신고해야 돼. 동 대표고 뭐고. 어? 오히려 좋아. 여기 지금 창문이 원래 오픈이 안 됐었는데 환기도 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앞에 나무 비어놔서 이거 벌레 겁나 들어오겠는데? 조짐. 이사 왔다고? 뭐야? 아유, 안녕하세요. 하세요. 예. 아유, 나더라고 합니다. 명함도 드리겠습니다. 아니 뭐 명함을 줘 우리끼리. 직업이 마술사세요? 예, 저 직업 마술사예요. 지금 우와. 잠뜰씨한테 방금 명함을 드렸잖아요. 어? 사라지지 않았나요? 명함만 사라진 게 아니라 제 수중에 있던 돈도 사라졌네. 그 돈! 바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어? 여기 다시 드릴게요. 이거 섬유치기 아니에요? 그냥? 아이 마술입니다 이거. 아니 진짜 마술사예요? 깜짝 마술한 거예요. 유럽여행 가면 조심해야 되는 그 소매치기 아니야? 아유 약간 이제 첫인상 약간 좋게 보이려고 마술 한번 해드렸어요. 이상하다 진짜로. 이거 두 세트 있었는데 왜 한 세트만 주심? 그럴 줄 알고 이제 수수료 아니에요 수수료? 마술 보여주는 수수료. 사실 그거를 의심할 잠시만요. 그럴 줄 알고 또 이렇게 사실 데리고 있었다. 예. 우와, 아니요.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아 예. 원래 한 세트가 맞음. 감사합니다. 잘 있을게요. 아, 제 추가로 복사해 드린 거예요. 저 복사 마술도 쓸 줄 알거든요. 예. 복사 마술도 쓸 줄 알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경찰입니다.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복사한 거는 약간 그 부루마블 지폐 아시죠?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. 아 예. 예. 그러면 저는... 뭐 나중에 봐요. 예. 네. 봐요. 저 소개해도 될까요 이제? 예 가져가세요. 이거. 위조 지폐래요. 경찰에서 네, 수사 좀 해주세요. 잘 잡아보겠습니다. 저는 수현이라고 하고요. 네. 그때 제가 이사할 때 막 그렇게 잘 알아보고 온 게 아니라서. 네. 혹시 여기 관리비가 얼마 정도? 몰라요, 저도 자동이체라. 아, 그럼 혹시 한번 관리비 안 낸 지 좀 됐어요. 그래서 물도 안 나와요, 제가. 제가 낯을 너무 많이 타서 그런데 혹시 네. 대표님한테 물어봐갖고 막 좀 알아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아, 관리비를요? 네. 아, 이거 또 오셨네. 깜짝이야. 아, 저 그 예, 말할 게 있는데 삼태 씨, 네. 제 집이 너무 더럽거든요. 예, 청소 좀 도와주세요. 관리비 안 하다 드릴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청소까진 네. 좀. 아, 안 도와줄 거예요? 알겠습니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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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. 네, 생각 좀 해볼게요, 예, 여러분. 예. 아, 날씨가 참 더워 요즘. 아, 당신은 곧 체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예. 이제 집별그니까 왜? 여기였나? 102호 동대표가 사는 곳? 집이 얼마나 들었길래? 뭐 주실 건가요? 아니요 감사합니다. 아니 집 꼴을 보니까 이게 우리 집보다 심하네. 안녕히 가세요. 네. 아 누굴 도와주지? 지금 시간상 둘 중 한 명만 도와줘야 되는데 홀짝을 먼저 맞추는 사람한테 선생님! 아 예, 오셨군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문제를 예. 낼 건데 맞추는 사람 도움을 줄게요. 아 쉽죠. 저 그런 거 잘 맞춥니다. 전 마술사니까요. 이게 몇 개일까요? 아니 몇 개일까요? 홀! 어? 홀! 어? 어떻게 알았지? 오케이 들어가서 전 마술사니까요.
네, 감사합니다. 하네요?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, 사실. 저 예지력이 있거든요. 그래요? 예. 예. 그럼 그 예지력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, 제가. 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힘이 당신에게도 있는 것 같군요. 좋아요. 반가워하지 않겠습니다. 어떻게 지워요, 예. 이거? 치울 거라도 좀 주세요, 뭐. 치울게 어디 상자에 청소 도구가 있을 텐데 잠시만요 좀 네. 살펴보겠습니다. 청소 도구. 와 근데 어떻게 이러고 사냐? 남의 침실에 막 들어가도 되나? 어디 보자 어디 있더라? 아 그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아, 찾으셨어요? 아 예. 예, 예. 예 줘 보세요. 알겠습니다. 청소 도구. 오 이거 청소 도구라기에 너무 날카로운데? 예. 사람을 청소할 수도 있긴 한데. 아 예. 일단, 예. 법률이 좀 특성이니까. 진짜 경찰 잡혀가시겠어요 제가 보기에. 아닙니다. 다 이제 다 그 장난감 같은 거예요. 약간 마술사네 이런 것도 약간 리얼하게 약간 생겼잖아요. 약간 아니 근데 청소 도구를 베란다에서 꺼내 옮겨? 오케이. 거의 다 아유, 했거든요. 금방 깨끗해졌네 이게. 어우 감사합니다. 이거 아유 뭐야 왜 이렇게 금방 하셨대? 이거 진짜 오래 걸리려고 이거. 어? 너무 이거. 아 쉬운데 왜 이거 그냥 혼자서 할 수 있겠구만. 자요. 버디 있으니까 이거 버린 거 알아서 하세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 또 봐요. 네. 네. 어? 짐이 가득 쌓여있다. 치우지 않으면 못 지나갈 것 같다. 아니 이거 어떻게 지움. 아니 선생님들. 야! 이거 어떻게 치우냐? 마술사 양반! 부르셨나? 저기 이런 짐 치우는 도구도 있나? 이런 짐 치우는 내 마술을 쓸 때가 된 것인가? 잠시 물러나 있도록 하게나. 오케이. 왜 저래 근데 말투. 별이 폭풍! 아이씨 뭐야? 아이. 수고하세요. 아 진짜 이거 이렇게 손으로 부수고 있어야 돼? 그래도 얼마나 부서졌는지 보여서 좋다. 7, 8, 땡. 근데 이렇게만 지나가도 되잖아. 얘가 집에서 못 나오는 거는 뭐 내가 알바인가? 올라가자. 수현씨! 예. 수현씨 미안해. 그 관리비는 알아서 좀 하셔야겠어. 예. 뭐라고요? 미안해요. 당신, 제가 지켜볼 거예요. 뭐야 이거 상자. 우리 집에서 써야지. 아니 뭐야 이거. 어? 안에 뭐 이렇게 음식이 들어있었네? 케이드? 뭘 저렇게 많이 시켜 먹었대? 1층에. 아 이제 진짜 쉬어야지. 근데 씻고 자야 되는데 이거 참. 뭐야 우리 집 택배 어디 갔어? 자기는 글렀다 이거. 점심에 자면 언제 일어나? 안 되지. 그냥 밤 새자 오늘. 밤에 자자 밤에. 시차 적응 못할 수도 있으니까. 오 저 건물은 뭐야? 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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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.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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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아 네 옆집인데요. 네. 그 혹시 제가 처음 이사 와서 점심을 너무 많이 시켜버린 거야. 그래서 같이 먹을래요 혹시? 잠깐! 이상하다. 점심 겁나 시킨 거 저기 동대표 덕계집이던데. 아니 아니에요. 제가 많이 시켰는데 아래로 잘못 간 것 같아. 아유 잠시 잠시 나단. 왜요? 그 아파트 새가 너무 많은데 혹시 쫓아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거? 네 중요한 안건이에요 지금. 새요? 네. 새는 벌레도 아닌데 뭐 새들은 있을 수도 있지 왜요? 아 그렇죠 있을 수도 있죠. 아유 제가 좀 잘못 생각했네요. 예. 네. 좋아요. 뭐. 같이 먹어요. 아, 네. 마침 잘 됐네. 점심 메뉴 뭐 먹을지 궁금했는데. 뭐 먹음 근데? 기다리고 있어요. 점심 갖고 올게요. 뭐 없는디? 기다리고 있으라고. 아 같이 먹을래? 우리 집이니까 기. 아 그럼 뭐 먹는? 네 같이 먹어요. 그래요. 아, 그럴까? 네 많이 시켰단 말이야. 오케이. 의자가 이게 안 앉아지네. 되게 불편한 의자네 이게. 인테리어용. 아 약간... 그거 그냥 요즘 그 감성이거든요. 인스타용. 아. 약간 그 우주 네. 가시면 다 서서 자는 거 아시죠? 약간 네. 아 여기 문 앞에. 어 왔다. 어 배달 네, 왔다. 아니 왔네. 뭐 왔다. 아유 와, 맛있겠다. 야. 이거 밑에 겁나 쌓여있던데. 아, 아 맛있겠다. 와 이거 뭐야? 와 카레? 여기 이상한 것들 많이 팔더라고. 뭐, 이런 것도 있어. 뭐 양궁에 담아져있지? 디저트 타워? 오 그리고 야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. 제가 와 이거 야 이거 아니고. 손에 들어줘. 어우 그럼 음식이 당연히 손에 들어지죠. 이야 손에 우와, 들어줘. 뭐지? 우와 왜 이분들 뭐예요 수현씨? 음식은 당연히 손에 들어지는 게 물리법칙에 당연한 그러니까요 기분. 해당되는 네. 거 아닌가요? 와씨 저대별게 다 있네. 아 일단 맛있게 맛있당 네. 네.
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혼자 살면서? 그러니까. 아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시켜주더라고. 아 이건 먹는 게 아니구나. 아, 요새 다 먹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. 맛있다. 너무 돼지 그 마인드 아니에요? 아니 요새 뭐 다 먹을 것 같이 생겼다고. 아, 뭔 소리야 대체 그게 근데? 어 뭐가 있네. 왜 안 줘요? 그건 아까워? 아니 다 드리려고. 이 코스에 코스. 아니 근데 그만 먹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. 안돼 다 먹고 가야 돼. 더치페이란 말이야. 언제 더치페이를 받아? 아 잘 먹었다. 난 초대받은 줄 알았는데. 수영과 수영과 같이 밥을 먹었다. 이게 어떤 일을 불러올지는 점점. 아무튼 이상해. 오자마자 계속 나한테 뭘 하자고 하고 부탁하고. 그동안은 그냥 편히 살았는데 말이야. 설마 또 오진 않겠지? 진짜 잔다. 이제 저녁이니까. 찐잠. 밤에만 잘 수 있습니다. 내 시차를 신경 써주는 침대네. 아 왜요 또? 아 잠들님 아까 밥 맛있게 먹었죠? 아니요. 이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. 운동을 해야지. 근데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잠들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왔어요. 네, 뭐요? 도움을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. 네.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? 돈이요? 님. 네. 그 아파트 사람끼리 모여서 운동할 건데 지금 한 명 딱 부족하더니 한 명 저 님만 오면 고야 님만 오면 고 같이 합시다 운동. 저 운동이랑 좀 먼데. 그럼 돈 빌려주실래요? 돈 얼마요? 10만 원. 운동은 공짜. 사람 말씀 할 수 있어. 어디다 쓰게 돈? 아 그거는 제가 받으면 알려드릴게요. 아 운동이나 하러 가자. 아 가시죠. 운동하러 가자. 나도 운동하러 가야겠다. 그냥. 돈은 좀. 오. 띵. 이 사람을 데리고 아파트가... 가자. 운동하기 운동하자. 에이. 아 안돼 안돼. 그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돼요. 아 운동해요? 야 아, 요새 그 아 님은 나요. 이 사람 왜 안 되냐면 그 이 사람이 운동신경 끔찍히 안 좋아요. 아. 그래서 데려가면 안 돼. 멈추구나. 어. 그러면서 아는 척은 엄청 해. 절대 데려가면 안 돼 저 사람. 아 오케이 오케이. 어, 따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. 어 새다. 여긴가? 아. 아 운동 끝났다 숨쉬기 아, 운동 자, 들어가자 어? 아니고 운동해야지 와, 농구나 할까요? 큰일 날 뻔했네. 일단 근데 저는 사실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왜 불렀어 사람들을 귀찮게. 또 운동하는 거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. 응? 뭐야? 어 고마워요 저를 위한 차. 왜? 아, 잠들리면 뛰어와요. 뭐해? 동남바퀴. 쟤는 무슨 욕조를 타고 다녀? 아 이게 제 운동 기구입니다. 같이 못 타요? 네, 어디요 1인승이에요 이거. 안 되네. 아니 이게 뭐야? 아 안 해 운동. 다행히 사고를 피했다. 이게 어떤 일을 불러올지. 아우 씨. 아 집에 나 가야 돼. 아 운동 재밌다. 아우 씨. 미쳤나 봐. 사람들 좀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들이? 이런 사람들 받았대? 뭐야? 어깨씨! 네, 왜 그러세요? 저 사람들 좀 이상해. 아, 괜찮아요. 저 사람들이 있어서 집값이 좀 올랐거든요. 아, 저 사람들 뭔데? 아, 몰랐어요? 두 사람 다 병원장 하나씩 하고, 응? 어디 또 로펌 변호사 하고. 뭔 소리야, 마술사라던데. 뭔 소리야, 이게? 아우, 뭔 소리야, 아우. 씨. 뭐야, 지금 사기친 거야? 아우 시끄러워. 너무 시끄러워요. 아 그냥 층간 소음 좀 일으켜봤어요. 제가 궁금했거든요. 미친 사람인가 진짜. 아니 미친 사람인가 봐 진짜로. 덕기씨 저기요 너무 시끄러워요 잠틀씨. 저 아니에요 봐봐요 얘예요. 저기요 너무 시끄러워요. 스콘으로 맞아봤어요? 그럼 더 시끄럽게 해도 돼요? 내가 어? 이사 가야지 이거. 어? 답도 없다 진짜. 기둥 하나 세워드렸어요. 와 진짜. 소시오패스 아니야? 어 동대표도 짜증 나는데 진짜 이사 온 인간들이 더 짜증 나 진짜.
너무 싫어. 이제 저녁이라고? 이제 저녁이라고? 이제 저녁이라고? 잠들씨. 응? 제가 아까 밥 사준 거 기억나죠? 네, 잘 먹었어요. 고마워요. 네. 들어가요, 들어가. 1층에 장바구니가 있는데 그거 같이 들어주면 내가 또 밥 사줄게. 밥 해줄게. 님. 허리가 아픈가? 제가 향이 좋은 향초 있거든요. 선물 받으실? 뭔가 이상하네. 장바구니 잡 잘 와요 이거. 장바구니 1층에 있어요. 네. 들고 와요. 제가 맛있는 거 해줄게. 같이 들자매요. 이 들고 오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. 아이씨. 장바구니가 어디 있어? 씨. 없는데. 아 여긴 남의 집이고. 장바구니가 어디 있어? 아니 이거 아니겠지 장바구니가. 어? 아닐 거야. 아 이거 맞나봐. 아니 무슨 돌덩이를 4개나 시켜놨어. 미친 사람이네 저거. 으이씨. 에휴씨. 아우 귀찮아. 아 진짜. 아휴 2개 정도는 한 번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냥 다 들어. 됐다. 나이스. 됐고 조용히 가자 조용히. 띵. 아 이거 어디 놓을까요? 왔어요? 네. 근데 네 개라서 하나 더 들고 오세요. 하나 더 들고 오세요. 아 하나는 저기. 파이팅. 어디 있어요? 제가 잘 놨어요. 딴 사람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거. 아 그래요? 아 네. 근데 사실 그거 겉집으로 보낼 거긴 했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 잘하셨네. 아 깜짝 있으신가 봐 밑에 집에. 네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여기 깨져요! 이거 저는 그래요. 야 이거 가져와! 저는 그래요. 지방이 좀 약하네. 층간소음 좀 유발할게요. 네. 야 이거 좀 가지고 가라고! 이거 가지고 가라고 이거! 이 정도면은 복수가 됐어. 이제 맛있는 거 드릴게요. 자 여기 양파. 아니, 양파만 줘. 오늘 저녁은 양파입니다. 아니, 저는 뭐 그러면 님한테 거야? 대신 그 향초를 드릴게요. 아우 감사합니다. 양귀비입니다. 경찰 아저씨! 잠이 잘 온다니까? 저 경찰. 잠이 잘 온다 나 분명 말했는데? 잠이 잘 온 게 아니고 그 마약 아니야? 밥은 뭐 아까 훔쳐온 거 먹으면 되겠지. 먹었던 거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 보이네. 오! 와 이제 진짜 자야 되는데? 이제 진짜 자야겠다. 아 잠들씨! 이제 진짜 밤인데. 아 왜요? 잠들씨! 진짜 왜? 왜 이번에는? 아까 제가 양파 드렸잖아요. 양파 버렸는데? 그거 꼭 떡볶이 시켜서 같이 먹어요. 뭔 소리야? 꼭 떡볶이 시켜서 같이 먹어야 돼요? 왜요? 요즘 유행인가? 양파 떡볶이? 뭔가 이상한데? 아니 떡볶이 주문 안 했어요! 안 할 건데? 아 이거 자동인가 봐 도와주면.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. 이제 좀 자자. 이제 진짜 잘 수 있는 건가? 또 오면 진짜. 몸이 안 움직인다. 꼭 가위라도 눌린 것처럼. 뭐야 저거. 안녕? 좀 친해졌는데 이제 떠날 시간이라서 인사하러 왔어. 야 그래도 너 덕분에 재밌었다 야. 뭐야. 사실 난 악마야. 난 엔젤. 진짜 난 착하지 봤지 나 착한 거. 우리가 널 가지고 내기했거든. 너가 오늘 들어준 우리 부탁에 따라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. 그 일이 좋은 일이면 천사인 나도가 이기는 거고 나쁜 일이면 악마인 내가 이기는 거야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겼어! 이게 사실 오늘 덕계집에 도둑이 될 예정이었거든. 근데 너의 행동 덕분에
도둑이 여기로 안 왔다고. 네가 내 집 청소하려고 할 때 덮개 집 앞에 있던 그 쌓인 택배 다 치웠지? 그게 아니었으면 이게 빈집인 줄 알고 도둑이 덮개 집으로 갔을 텐데 말이야. 그리고 같이 운동하자고 하는 거 있잖아. 그거 거절했으면 덮개가 다시 나왔거든? 근데 그러면 덮개는 운동신경이 나빠가지고 차에 치였을 거야. 그럼 입원했겠지? 게다가 그러면 도둑이 빈집을 턴다? 그만큼 약간 안 좋은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. 딱 봐도 얼굴에 악함이 덕지덕지해서 너를 골랐는데 아쉽다. 그럼 우리 갈게. 야 여기. 야 간다. 고맙다고 내가 초밥 하나 두고 갈 테니까 먹어 아침에 일어나서. 야.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상하겠다. 안녕. 한 피스는 내가 가져간다. 어, 나도 연어 하나 가져갈게. 저거 천사 맞아? 아니 뭐야. 아 그냥 털리게 줄걸 씨. 부하 악마니 천사니 또 뭐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. 이거 꿈이네. 우와 이것도 집어지네. 쩐다. 잠투씨 혹시 어제 도둑 안 들었어요? 저희 집에 도둑이 침입할 뻔했는데 다행히 CCTV로 보니까 왔다갔다 포기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몰라서 확인하러 왔어요. 잠투씨는 괜찮죠? 아 저희 집은 괜찮은데 아쉽네요. 뭐가요? 어? 저거 뭐야? 안녕? 사실 난 산타야. 선물을 주러 왔어. 아이씨 뭐야. 아니 좀 이상해. 아무튼 이사 온 사람들. 이사 온 사람이라니? 몰라. 야 이것도 빼진다? 대박이지. 어 잠깐만. 어? 이 사람 어디가? 뭔 사람이요? 뭔 사람이냐니? 비켜. 뭔 사람이요? 어? 아니 어제 여기 이사 왔잖아 두 명. 빈집이에요. 101호랑 202호 아직 빈집이잖아요. 아이씨 왜 그래 재미없음. 아니 뭐가 재미없어? 아직 아무도 이사를 안 왔다니까? 빈집이라니까? 아니 내가 어제 여기 청소도 해주고 택배도 치워주고 밥도 같이 먹고 했잖아요. 뭔? 어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었구먼. 아이씨 고맙다고 해 일단 나한테. 내 덕분에 지금 도둑 안 든 거니까 너네 집에. 아 나 어이가 없네? 아 왜 고마워요. 이거는 왜 쌓여있어 그럼 여기? 이거요? 저 운동하려고. 이거 아령이에요. 야 이걸 왜 깨!